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미가서가 이제 마무리되는 미가서 7장 말씀과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미가서 7장 내용을 살펴보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6절에서는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 유다의 지도자들 중에서 의인을 구하려고 이제 했습니다. 하지만 마치 추수가 끝난 과수원과 포도원에 나가서 먹을 실과도 그 다음에 과실도 구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돌아온 그런 사람처럼 실망을 하고 맙니다. 당시 유다에는 신실하고 정직한 자가 없었고 또한 도덕은 땅에 떨어져 버렸고 많은 사람은 부패와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하고 양심은 마비가 되고 각종 범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인터넷 뉴스와 TV 뉴스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도 이웃도 심지어 가족도 나의 가장 가까운 배우자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는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사회를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처럼 화인맞은 양심의 시대라 또는 가치관의 혼란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다 보면은 죄가 커지고 그게 점점 자라나서 결국에는 죽음을 부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죄 지을 생각이나 또는 죄의 길에는 어떤 경우에라도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의 일대일 관계입니다. 뭐 잘 믿는 와이프 따라서 구원을 받는 원 플러스 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미가 시대에 구원을 그 의인을 찾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의인을 분명히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의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부터 13절 말씀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자고 말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봤을 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여호와께서는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또한 대적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0절 말씀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은혜를 찬양하면서 미가서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분명히 엄하게 다스립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녀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는 반드시 용서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가는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주와 같은 신은 없으며 인애를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다는 그런 고백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19절의 말씀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는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가 정말 우리를 얼마나 지키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또한 이를 찬양하는 미가 선지자를 보면서 우리는 늘 죄악을 멀리하고 정말 그것에 가까워지지 않도록 애써야 하고 또한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이제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핍박일까요? 핍박과 순교는 기름과 같아서 때로는 신앙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핍박이 아니라 세상과의 타협이며 세속적인 정신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달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찬송을 부르며 죽어갔던 순교의 시대에 기독교는 정말 순결했고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공인받고 온갖 특혜가 주어지자 사정은 달라졌죠. 교회는 화려하고 안락해졌지만 그들의 신앙은 미지근해졌고
권력과 정치와 결탁해서 음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교도의 풍습과 의식을 교회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는 왜곡되고 변질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간음이라고 부릅니다. 17장의 음녀는 전형적인 그런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죄악된 세상에 정말 마지막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영원한 복음을 거절하고 적 그리스도에게 동조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15장과 16장에서 자비를 섞이지 않은 일곱 재앙을 내리십니다. 오늘 17장부터는 사단과 또한 그 사단에게 동조한 세력들이 이제 차례로 멸망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17장에서는 붉은 짐승을 탄 음녀가 멸망하고 계속해서 18장에서는 바벨론, 19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히고 20장에서는 드디어 사단이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가 지금의 이 시대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그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붙들고 승리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자답게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그런 다른 물질이나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삼는 그러한 죄를 범치 않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과 은혜의 진리에 늘 자신을 맡겨두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히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정말 우리 주님만을 붙들고 마지막 때 승리의 기쁨을, 정말 그 승리의 기쁨을 지금 현재 삶을 누리면서 정말 맛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한 구절 말씀은 미가서 7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들 들으셨겠지만 지난 할로윈 때 한국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즐기러 나갔던 사람들이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고로 인해서 15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에 놀러 갔다가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축제를 즐기는지 보러 갔던 외국인도 있었고요. 또한 친구들과 생일을 맞아 놀러 간 젊은이들, 연인과 함께 놀러 갔다 참사를 당한 사람들,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거기에 갈 때 정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갔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가 어디에서 태어난 것은 태어난 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서 죽을 장소는 모릅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너도 나도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다들 한 곳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정말 믿음으로 달려나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발걸음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미가서를 마무리하면서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가서를 기록한 미가 선지자는 아시다시피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 출신과 신분에 있어서도 이사야와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이사야는 예루살렘 도시 출신이고 미가는 농촌 출신입니다. 미가의 고향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25마일가량 떨어진 농촌 마을입니다. 이사야는 귀족 계급의 출신이었고 미가는 농촌 출신, 서민 출신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 왕조에 대한 깊은 애착이 반영되어 있는 반면에 미가의 경우는 순전한 그 농민의 대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환경과 배경은 완전히 다르지만 그 모두가 당시의 불의와 또한 그 부패한 사회상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비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은혜는 먼저 우리의 참된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가서 7장 5절을 다시 보시면은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전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야 되죠. 그건 아니죠. 우리들은 이웃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보다 앞서 믿음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내밀 때 아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부인이 먹을 걸 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의 부부라면은 먹기 싫어도 그건 당연히 먹어야 됩니다. 왜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건 먹어야 됩니다. 역시 아담도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 아내의 말을 너무나 잘 들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잘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 말씀보다 하와의 말을 더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내밀었을 때 아담은 그것을 거절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먹음으로써 우리에게 인류의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믿지 말라.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언젠가는 실망하게 되고 정말 언젠가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요? 우리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다윗도 정말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는 그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고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고 그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된 부분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의인 욥도 어려움을 당할 때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 함께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정말 죽게 나가는 그런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며 서로 힘이 되어줘야지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실망하고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 된 친구는 서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성경에서 아름답고 좋은 친구 관계는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과 사무엘상 20절 말씀해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하였습니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과 우정이 어떠한 연인의 사랑보다 더했고요, 요나단이 죽은 후에 다윗이 그를 정말 그리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과 우정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관계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보다 친구 다윗을 더 위했고요, 자신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고 나는 왕을 도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의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수 안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런 관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수고는 물론이고 금전적인 손해까지라도 보면서 남의 집을 파손시키면서라도 그 예수님께로 그 친구를 데려와서 고쳐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친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주님은 대신 죽는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가서 7장 6절 말씀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임하지 않고서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 말씀처럼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옥이 되고 맙니다. 미가서 7장 6절 말씀은 우리의 가정에서 되어질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용서가 있어야 하고요, 가정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 가정은 가정 안에서 이 땅에서 천국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정말 가족 구성원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할 거라고, 정말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고 딸이 정말 꿈에도 해서는 안 될 어머니를 대적하는 것,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존경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자, 이 세상에서 부모된 정말 우리들의 소망, 저도 한 부모로서 제 개인적인 간절한 소망은 다음 세대에게, 저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도 지금 이제 딸과 아들 두 자녀가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어렸을 때 우리 품 안에 있을 때는 뭐 부모의 권위로서 권세로서 그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 함께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녀들이 커서 독립을 하고 따로 살다 보면은 이제 부모의 통제권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순수하게 본인의 신앙으로 그 자녀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 자란 자녀라고 하지만은 우리 부모들이 기도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부모의 권세와 부모의 그 힘을 이용한다고 해도 그들이 신앙으로 바르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은 아들이 아버지를 깔보는 세상뿐만 아니라 딸이 어머니를 얕잡아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공격하는 것이 오늘의 세태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영적 유산인 믿음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며느리가 룻과 같은 정말 그러한 며느리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의 신앙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룻은 이방인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의 신들을 섬기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오미의 며느리가 됩니다. 그는 열심을 다해서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생각합니다. 룻은 나오미가 아니면 아마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로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었냐면은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나는 나의 고향으로 갈 테니 너는 너의 고향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으며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14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나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습니다. 그의 동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지만 룻은 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의 교육을 받고 정말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하여 그 어머니를 따라간 룻은 놀라운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오로지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이기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시고 떠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말세의 환난에서 믿음을 밀려주지 못하면은 원수지간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결코 이기며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정말 본받아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전하고 살아도 예수님으로 사는 삶의 본을 보여주면서 그걸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나라의 소망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 소망을 전하는 자가 없이는 믿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으로 본을 보여주며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복음으로 무장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정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의 참된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정말 오직 주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됩니까? 정말 이 세상 정말 부귀영화가 아니라 그 화려함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줄 수 있는 저희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같이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에 빠져서 타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세상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의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들을 지켜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세상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바르게 정립되어지지 못할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가장 큰 계명이요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상 숭배라든지 세상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주님 중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이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자연스럽게 그렇게 익숙해진 그런 삶 가운데 살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세상과 짝하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죠. 돌아오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그렇게 은혜 받았을 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한참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려고 끊임없이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서원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게 더욱더 빠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전락하기 쉬운 이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시고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느니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 갈지어다.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 질지어다. 통증은 사라 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 떠나 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불치병은 깨끗한 받을 지어다. 깨끗한 받을 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 중보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깨끗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온전히 드려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지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사랑의 대상이기에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영광 돌리는 삶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메시아 왕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가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또 GMI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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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정리하신 아버지